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 TV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벌써 37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만 잘 활용하셔도 엄청나게 회화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한 가지만 강력하게 머릿속에 남겨서 여섯 개를 다 기억해야지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이거 왜 쓰는 거지? 이런 식의 궁금증과 질문 던지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시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Ready? Okay, let's hit the road. Question number one. 자, 오늘 나올 내용은요. 왜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지나간 일을 얘기했었죠. 무엇은 아니었다. 야, 상황이 네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It wasn't as bad as you thought. 이런 거 다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입에 잘 안 붙으신 분들은 어쨌든 it wasn't는 기억나시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쓸까요? wasn't가 아니라 다른 말 써야 되겠죠? 자, 미니 제이크와 함께 5초 도전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Ready? 5 seconds. Ding. 좋습니다. 자, 뭐예요? 그렇죠. It's not your fault죠. 그래서 it is not your fault인데 줄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방법은요. it's를 it과 is를 붙여서 it's라고 쓰고요. it's 따라하세요. it's 그다음에 not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거 강조하고 싶으면 it's not your fault. 따라해보세요. It's not your 해도 되고요. Not your fault. Fault. 이 절대 폴트 아니에요. Fault이에요. Fault. It's not your fault. 다시 한번. It's not your fault. 위치 아랫 입술. Fault. 되셨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할 때 두 번 잘못 서브를 하게 되면 double fault 한다고 제가 단어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워질 수밖에 없는 영단어. 그래서 그것도 차곡차곡 하시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화가 요리법이라면 요리 재료가 영단어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예, 줄이는 방법이 is not 대신에 예, 바로 is와 not을 붙여서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wasn't를 배웠던 것처럼 이거는 isn't 이렇게 말합니다. It isn't. 아시겠죠? It isn't your fault.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not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Hey, it's not your fault.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요 되게 유명한 대사예요. Good Will Hunting이라고요.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영화 있었습니다. 그 맷 데이먼이 각본을 썼죠. 벤 애플렉과 함께. 정말 잘 썼어요, 각본을. 그리고 하버드생들과 또 한쪽에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근처에서 막노동을 하지만 천재인 학생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죠. 천재인 노동자. 나이는 어리고요. 그 천재가 겪어내는 인생에 대한 어떤 참 의미. 거기에 나중에 이 천재의 마음을 돌리는 로빈 윌리엄스의 대사가 바로 이거예요. It's not your fault, son. It's not your fault. 그랬더니 얘가 맨 처음에는 I know. 이러다가 거기서 눈물을 확 쏟죠. 갑자기 막 전율이 느껴지네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천재이건 뭐 엄청나게 뭘 많이 가지고 있건 행복감을 느낄 때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그게 그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행복을 찾아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It's not your fault. 이 부분이 나오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튜브에 그냥 Good Will Hunting, It's not your fault를 치셔도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It's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number two 가볼까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자,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자, 이것도 한번 5초 드릴게요. 원래 되게 쉽게만 가면은요, it's not your job. 이렇게 쓰시면 돼요. Hey, it's not your job. It's not your job. 발음 따라해보세요. It's not your job. 혹은 it's not your job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시작. It's not your job. It's not your job. 최대한대로 많이 지금 이 시간에 연습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로 안에 써드린 게 뭐냐면 야, 너 뭐 이렇게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너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구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힘들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정의감에 불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You can't save
everyone,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그게 save everyone이요. 모든 사람을 진짜 다 구하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하다, 잘못된 일을. 그런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요. Hey, it's not your job. 하고 to를 붙여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to 부정사가 나오는 건데 나중에 또 달아들을 거예요. 정식으로. 근데 제가 맞배기 잘하잖아요. 던지기. 던져놓고 그다음에 연동시켜서 네 여기 잠재의식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살짝살짝 연결시키는 거. 그게 제가 잘하는 거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Hey, it's not your job to save everyone. 이때 to가 붙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건 뭐에서도 했었냐면은 예, 여러분 영어 회화 영문법 기억나시죠? 예, 그거에서도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to가 없으면 it's not your job. 너의 직업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Save everyone. 모든 사람을 구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 것의 느낌을 쓰고 싶어서 to를 쓰는 거예요. To save everyone.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it's not your job. 너의 일은 아니야. 자, 그렇게 써드렸죠? It's not your job to save everyone. 맞습니다. 자, 그래서 it's not your job to help everyone. 그 help라고 쓰셔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It's not your job to save everyone. It's not your job to help everyone. 아시겠죠,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It's not your job to save everyone. Save. 위치 아랫입술. 여기 목소리 올리면서 save. 이거 save 이거 아니에요. Save.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금방 나왔던 것처럼 It's not your job to help everyone. 이것도 help 하지 마시고 help. Help. 소리를 먹는 것처럼. 왜? 푸 다음에는 의 소리를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to help everyone. It's not your job to help everyone.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다 했죠? Number three. 가보실까요? 이제는 패턴 아시겠죠? It's not your 아니면 it's not my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it's not 하면서 뒤에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it's not이고요. 옛날에 야 그건 아니었더라 이러면은 it was not. 그 줄여서 it wasn't. 아시겠죠? 네, 물론 얘도 it isn't 쓸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발음하기나 이런 알아듣기는 저는 not이 들어간 게 더 쉽더라고요. 영화 대사도 보면 그렇게 not이 쓰인 게 있고요. 많고요. 좋습니다. 양쪽 다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3번은요. 이제 더 이상 야 내가 그거 관여할 일이 아니야. 더 이상은 옛날에 많이 배웠고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미니 제이크와 함께 7초 드립니다. 야, 네가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야. Ready? 땡! 맞습니다. 자, 그래서 It's not your business. 이건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Hey, it's not your business. 이게 이때 너의 비즈니스는 사업이란 뜻이 아니고요. 야, 네가 관여해서 껴들 일이 아니야 라는 뜻으로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이 It's not your business. 좀 강력한 느낌이 대신에. 그래서 It's not your business. 야, 그건 내가 껴들 일이 아니야. It's not my business. 그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It's not your business. Business, 그렇죠. 그 다음에 anymore, 더 이상. 맞죠? 자, It's not your business anymore. 따라해보세요. It's not your business. It's not your business anymore. It's not your business anymore. 그러니까 not your 해도 되고 not your 하셔도 돼요. It's not your business anymore.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나보러 관여하라고 그래? 자,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It's not my business anymore. It's not my business anymore.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많이 써먹었던 노래입니다. 아시겠죠? 전반부 복습할게요.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내 잘못이 아니야. 자,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의 느낌처럼 Hey, it's not your fault, son. 아시겠죠? 장면 꼭 보시고요. 네, number two. 야, 모든 사람을 네가 다 도울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런 마음으로 나는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예, 세상 일을 다 그렇게 바로잡을기에는 한 사람이 바꾸기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예, 각자 바꾸면 바뀌는 거고요. 자, 그래서 It's not your job. It's not your job to save everyone. 아시겠죠? Number three. 야, 그거 더 이상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더 이상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It's not your business anymore. Coming up, the second half.
좋습니다. Number four. 자, 4번은요. 야, 밖은 아직 어두워 라고 할 때. 그래서 앞에 전반부 세 개는 not your 다음에 대상이 나온 거죠. Not your job, not your business.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it's not your fault처럼요. 근데 후반부 세 개는 예, 바로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둡다가 뭐예요? 그렇죠. 예, dark라는 단어가 쓰이겠죠. D-A-R-K. 그러면 어둡지 않다니까 it is겠어요? It is not겠어요? 그러면 it's not 쓰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서 아, 3분의 2 나왔네요. Ready? 5초 드립니다. 밖은 아직 어둡지 않아. Ready? 땡! 맞습니다. 자, it's not dark. It's not dark. 아니면 it isn't dark. Outside yet. Y-E-T는 또 던져드립니다. 그냥 아직도란 뜻으로 대부분 뒤에 쓰여요. 맨 끝에 쓰이면 아직도. 그래서 hey, it's not dark. It's not dark. 어둡지 않아. 근데 아니에요, 밖에요. Inside or outside? Outside.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밖에란 뜻이에요, 그게. It's not dark outside yet. 아니면 it's not dark yet. 아직 어둡지 않아. 근데 outside가 그 사이에 들어간 거죠. 따라해보세요. It's not dark outside yet. It's not dark outside yet. 됐습니다. It's not dark outside yet. 보세요. 제가 지금 끊어드린 것처럼 힘들면 나눠서 하시면 돼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number 5 됐습니다. 야, 그거 재미없어. 이제 그만 좀 해. 누가 농담을 하는데, 야, 왜 이래? 검 진짜 겁나게. 그래서 그만 좀 해. 그거 재미없어. 자, 이거 미니 제이크와 함께 6초 드립니다. 그만 좀 해. 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재미없어. 시작. 땡. 좋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세요? 와, 그거 진짜 재밌었어 라고 할 때 34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It was so much fun 할 때 그 fun과 funny를 구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fun은 즐거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funny는 하하하하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웃기지 않아 라고 할 때는 it's not funny예요, it's not funny예요. funny를 쓰셔야 되거든요. funny, F-U-N-N-Y, funny. 아시겠죠? 그래서 it's not funny. Hey, come on, man. It's not funny. So stop it. 아시겠죠? So please stop it. Please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려면 예, please 없이 so stop it.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not funny. 이건 노래도 있어요. It's not funny. 아, 엘튼 존 노래 중에 있구나. 이 노래가 Your Song이라고 하는 노래. It's not funny, but ma 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Your Song이라고 엘튼 존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y, it's not funny. So stop it. Stop it right away. 바로 뭐 그런 단어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Right away 같은 건.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It's not funny. So stop it. It's not funny. So stop it. 이러면서 그래서란 뜻의 so도 살짝 던져드린 거죠. 자, 이게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버리셔도 되고 여기 오늘 나온 패턴 중심만 보셔도 되는데 나머지 거는 도전 두 번째, 세 번째 보실 때 확인하시란 뜻이 되겠습니다. Last number six. 자, 뭐 그거 그리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공정하지 않아? 왜 그래? 잘할 때 공정한이란 단어도 한번 같이 익히시라고 다 달리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number six. 5 seconds. You are given 5 seconds, right? Give it a try. 땡. 자,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 it's not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t's not fair. 여러분 보세요. It's not fair. 그냥 fair라고 하지 마시고요. fair 다음에 er. 오, 잘하는데 er. 그 발음만 하시면 이 어 발음이 살아나요, 같이. Hey, it's not fair. It's not fair. 아시겠죠? Hey, it's not fair. 됐죠? 일부러 fair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꽤란 뜻에 quite이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Q-U-I-T-E는 꽤란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quite. 입술 내밀고 qua. Q 다음에 U는 다 W 발음이 있다고 했죠? qua. quite. 그런데 Q-U-I-E-T 일부러 써드리진 않습니다. Q-U-I-E-T는 quiet이에요. 걔는 quiet. 걔는 쉬, 조용.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한이라는 뜻의 quiet. 얘는 quite fair. 꽤 공정한데?
It's not quite fair. 뭐 그리 공정하지 않은데 그래서 not이 들어가니까 그리 정도로 quite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Hey, it's not quite fair.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It's not quite fair. 후반부 복습할게요.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four. 밖은 아직 어둡지 않아. It's not dark outside yet. 됐죠? 자, 그 다음에 number five.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만해. It's not funny. So stop it. 이거 발음이 stop 아니에요. stop이에요. stop 하실 거면 당연히 복스, 그 다음에 팝송, 네, 포퓰라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stop it 발음도 따 발음 하셔야 돼요. stop, stop it 이거 아니에요. stop it처럼 들려요. 해보세요. stop it. So stop it. 그러니까 그만둬 라는 뜻입니다. 자, number six. 그거 그렇게 공정하지 않던데. 공정하지 않아. It's not quite fair. Hey, it's not quite fair.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It's not quite fair.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책 2권도요. 지금 40강까지 가면, day 40까지 가면 여러분 정말로 왕초보에서 초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초중급 사이의 단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en, where 뭐 이런 거 다 연습했죠? 이제 3강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또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개념이 지금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늘상 하는 일인가 이거 구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온 건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책은 나오면 제가 딴따란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위에 구독 버튼과 함께 네 링크 걸어서 혹은 그냥 이근철 TV 유튜브에서 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요. 댓글에도 사랑의 메시지 서로 응원하시고요. 응원의 메시지 주위에 있는 분들 아끼시는 분들한테도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 건강하고 힘찬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Take good care. Bye.